Get started like a raindrop, raindrop. But it's already covering me. My heart keeps swaying on. 갑자기 부끄럽네. 무슨 일이지? 제가 어제 갑자기 또 피부염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화가 난 상태거든요. 여기가 좀 오돌토돌하고 피부 열감이 지금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일단 진정을 시켜보겠긴 한데 제발 오늘 메이크업 잘 먹었으면 좋겠다. 진정은 지난번 여름철 필수템 영상에서도 요즘에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피부 진정의 킹왕짱템이라고 소개했더니 어성초 토너로 스킨팩 해주고 있고 화장솜은 요거예요. 믹순 스킨팩 라운드팩. 여기 안에 열면 이렇게 일본 시루코토 화장솜 아시나요? 그런 약간 부직포 같은 면이거든요. 렌즈 좀 껴줘야겠다.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 이제 슥 닦아내볼게요. 가볍게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다음 기초 스텝 발라볼게요. 이 제품은 보니앤제이의 플라레세타 콜라겐 크림인데요. 나는 이렇게 투명한 로즈골드 존이었어. 제가 요즘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크림인데 보통 나이트 스킨케어에 많이 쓰긴 하는데 오늘은 메이크업 전에 이게 발라볼게요. 이게 굉장히 영양감 넘치는 보습막이 싹 코팅이 약간 되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번들거리지 않는 이런 마무리감으로 샥 피부를 이렇게 촥 감싸주는 느낌의 발림성이거든요. 플라레세타가 프리미엄 태반 화장품 브랜드거든요. 콜라겐 크림 안에는 피부 건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라센타 단백질 그리고 콜라겐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볼륨감 있고 좀 탱탱한 피부 케어하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거든요. 마무리감이 진짜 탱탱하게 타오른 느낌이 드는 그런 마무리감이거든요. 태반 크림 피부에 진짜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 콜라겐까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너무 막 이렇게 영양감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하게 피부 약간 좀 땅땅땅 탱탱하게 탄력 케어하는데 도움이 돼서 데일리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지나치게 번들거리지 않아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기초로 바르기도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베이스는 뭘로 해볼 거냐? 짜자잔! 이니스프리에서 노세범 쿠션! 노세범 쿠션 색상 4가지하고 오이스처 실크 베이스 퍼플 스마트 블렌더까지 보내주셨어요. 13C 포슬린, 17N 아이보리, 21C 로제 바닐라, 21N 바닐라, 23N 진저 있는데요. 저 오늘 뭔가 약간 피부 밝게 하고 싶어서 보통은 21호 로즈 바닐라를 쓰긴 하는데 13호는 너무 어렵을 것 같고 17N 이걸 써볼게요. 앤 아이보리. 오, 너무 귀엽게 생겼다. 딱 노세범이랑 똑같은 컬러에 되게 정직한 동그라미 둥글둥글하게 아주 잘 뽑았어요. 여기 이렇게 노세범 파우더 쿠션 로고 있고 뒤에 라인은 약간 매트한 느낌. 아, 나 이렇게 쿠션 내부 좁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더 와이드했으면 좋겠는데. 오, 이 퍼프에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송 뚫려있어요. 이게 노세범 파우더 쿠션이잖아요. 파우더 세팅한 것처럼 보송하게 발린다는데 어디 한번. 오, 완전 매트해. 완전 매트해. 대박. 안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노세범 파우더 쿠션이다. 말 그대로 정말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이라 바르자마자 지금 바로 세팅이 돼버렸거든요. 지성분들한테 여름 쿠션으로 진짜 짱이겠다. 야외 활동할 때도 마무리감이 이렇게 보송하고 끈적임이 없으니까 사실 지속력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긴 하거든요. 48시간 지속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아야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르고 나가보도록 하겠다 이 말씀. 아까 보여드렸더니 퍼프에 에어홀이 있는 부분 조금 가볍고 얇게 하려면 이렇게 에어홀 부분을 사용해서 하시고 좀 더 커버력 있게 하려면 퍼프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는 또 좀 더 높은 커버력 깔끔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느낌의 피부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커버는 아주 예쁘게 된 것 같거든요. 굿굿굿 이유. 그런데 하지만 저는 가볍게 더러운데 딘토 운초 라이트 베일 컨실러 913번 캄 운초로 크서클 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드름 자국 같은 거 좀 컨실러로 한번 덮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커버해줄게요. 파우더 세팅 플리오 스테이 퍼펙트 피니쉬 팩트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하드 그레이? 하드 그레이? 이렇게 얼굴이 갈수록 둥그레지는 느낌이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붓긴 했거든요. 아, 정말 이것도 은데 이것도 안 할 거잖아. 할 것처럼 말해? 어이없어. 오, 갑자기 왜 저런 느낌인데 진짜. 쉐딩 해볼까? 더샘 퍼퍼 퍼펙션 컨실러 패스 1.5 내추럴 베이지. 오늘은 이걸로 애교살 만들어줘야지. 이거 아까 파우더 처리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까먹어버렸네. 네. 그리고 나 그림자 먼저 그리는데 오늘 이거 먼저 했지? 이상하네 오늘 참. 토니모리 애교빔 소프트 라이너 밀크 브라운. 이게 좋더라고요. 제가 토니모리 애교 그림자 만드는 오토펜슬 타입도 있는데 붓펜 타입들이 확실히 안 좋아지긴 해서 좋은데 약간 아무래도 붓펜이다 보니까 조금 펜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자연스럽고 자국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연해요. 굉장히 연해서 많이 덧칠해도 엄청 자연스러운 그림자 느낌으로 진짜 블렌딩이 돼서 붓펜이지만 지속력도 잡고 연하고 자연스러운 느낌도 낼 수 있어요. 이거 완전 강추. 아이브로우는 제가 맨날 똑같은 슈에머랑 하드 포뮬러만 쓰다가 요즘 이거 쓰고 있는데 로맨 한올 플랫 브로우 그레이스 토프예요. 색깔도
괜찮고 덧발라도 많이 진해지지 않는 느낌이라 오토브로우인데도 불구하고 좀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더라고요. 오늘 약간 앞머리를 좀 더 그려서 중간에서 앞쪽이 올라온 아치형. 사실 아주 미세한 차이 평소에 그린 눈썹이랑. 나 지금 속눈썹 펌을 하기는 했는데 펌이 슬슬 풀려가는 단계 알죠? 속눈썹 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단계가 진짜 정말 제일 거지 같아요. 이게 풀리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면은 하방으로 속눈썹이 막 뻗치고 꼬부러 찌고 아주 난리가 나거든요. 정말 손 가시고 귀찮아. 어쨌든 뷰를 찍어줘야 되는데 찍고 바로 마스카라 픽서 조졌어요. 날씨가 습하고 더우니까 터지지 않도록. 이게 머리도 길러가면서 중간 거지존이 있잖아요. 단발과 장발 사이. 속눈썹도 거지존이 있으시다. 내가 지금 바로 그 거지존을 겪고 계시시다. 아이섀도우는 진짜 가볍게 할게요. 피카이치코의 원샷 아이 팔레트인데 이런 컬러 구성. 요 색이랑 요 색. 난 옐로우 브라운 베이스와 핑크 컬러를 섞어서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그다음에 요 쉬머 핑크 컬러거든요. 그냥 눈에다 대충 비비적. 요즘 약간 아택이에요. 아택이가 뭐냐? 아이메이크업 권태기. 뭔가 아이메이크업 뭘 할지 잘 모르겠고 뭘 해도 약간 다 그저 그렇고 좀 약간 심심한 느낌이고 그래서 그냥 대충 해주고 있어요. 이거라고 살짝 섞을까? 그런 걸로 음영을 끝에 살짝. 오늘 뭔가 오랜만에 진짜 추억의 아이템. 어제 화장대에서 약간 코박죽이었던 추억의 아이템을 찾아왔는데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아쿠아매틱 스틱 섀도우거든요. 와 이거 진짜 추억의 제품. 아쿠아매틱 요 라인들이 진짜 다 워터프루프 같이 겁나 강렬하고 대단한 아이들이거든요. 얘네 진짜 옛날에 많이 썼는데 약간 오렌지 핑크색? 펄감이 좀 있어요. 애교살에 살짝 애교살에 오렌지 핑크 비미 뿅. 페리페라 잉크신지 브러쉬 라이너 2호 브라운 필름. 이게 굉장히 얇게 깔끔하게 그려지면서 지속력도 좋고 되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역시 페리페라가 가성비 꿀템들 진짜 잘 만들어갖고 점도 살짝 찍어줄게요. 또 페리페라. 이것도 잉크신신인데 이거는 잉크신신 펜슬 라이너 엔트임 로즈예요. 얘는 펜슬 라이너인데 이런 불그스름한 로즈 컬러색? 제가 요즘 얘를 이렇게 삼각존? 이 라인에 살짝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럼 약간 울먹울먹한 느낌이 들면서 눈시울이 붉어 보이는 그런 울먹스틱 느낌 알죠 여러분? 제가 애초에 삼각존을 좀 진한 컬러로 채우는 게 굉장히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라 딱 이런 적당히 불그스름한 연한 펜슬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잘 어울리더라. 오늘 되게 의도치 않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하고 다니던 그런 약간 불그불그 울먹 메이크업 됐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크림 블러셔인데요. 피부의 하이퍼핏 컬러 세럼 마이 베스티스. 많이 다뤘는데 이거 진짜 소량만 발라도 돼요. 소량만 발라도 아주 컬러가 예쁘게 차오르고 너무 많이 바르면 홍댕무 같아. 여기 카메라에는 지금 거의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편이다. 요즘 잘 쓰고 있는 딘토 단테 1x1 래쉬 디파이너 401 원블랙. 이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블랙이 아니에요. 약간 브라운인데 다크 브라운? 근데 원블랙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랙은 블랙인데 굉장히 다크함이 빠진 블랙. 다크 브라운 느낌에 가까운 블랙이시다. 하이라이터도 갑자기 고전템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MAC Mineralize Skin Finish Soft and Gentle. 와 이거 진짜 추억의 아이템인데 네이버 그 메이크업 블로그 흥할 시절 고전템 막 그런 느낌인데 사실 저는 가루 네버다이를 믿어서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데 버리지 않고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이 조금 피부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테스트 조금 해보시고 괜찮으면 쓰는 것도 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뻐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참 명물 아이템이다. 볼에도 살짝 광채를 저기 또 살짝 넣어줄게요. 우리 대망의 립을 바를 건데 립라이너로 살짝 오버립부터 해줄게요. 근데 얘 더 페이스샵 립라이너인데 오래된 제품이고 단종된 것 같아서 터치마이 립라이너 프렌치 브라운이긴 해요. 립라이너로 오버립 먼저 해주고 딘토의 뷸러피쉬 립틴트 101번 페어 해세 오렌지 코랄색인데 이거를 굉장히 옅게 바르면 굉장히 누디한 오렌지 코랄 되거든요. 굉장히 소량을 아주 퍼뜨려서 발라줘요. 블러를 이렇게 해주고 요즘 글로시를 꽂혀서 글로시하게 마무리하고 싶어가지고 마무리는 로맨쥬 시레스팅 틴트 18번 몰드 피치. 여튼 이런 피치 복숭아색 잘 발라서 이렇게 마무리해줍니다. 하이로 하이로 오늘 메이크업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